네, 글로벌 뷰의 김예슬입니다. 휴일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영란은행이 영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 긴급 국채매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유층 감세 조치 발표 이후에 영국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영란은행은 지난달부터 하루 50억 파운드씩 이 국채를 매입해 왔었는데요. 이날은 매입 규모를 더 늘려서 최대 100억 파운드를 매입한다고 고시를 한 겁니다. 이 CBP 콜베스트의 고문인 바파커는 새로운 조치가 단기적 금융시장의 우려는 완화할 수 있겠지만 내년까지는 지속될 문제가 여전히 많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달에만 100pp가 상승했음에도 시장의 실질 금리는 5%를 넘었고요. 또 영국 국채 수요는 더욱더 부진할 거고 금리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날도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또다시 이제 8pp 오른 4.3%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와 생산 가격 인상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던 애플도 결국 백기를 들었는데요. TSMC의 칩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TSMC는 8인치 칩 웨이퍼 가격을 최대 6%, 그리고 12인치 칩 웨이퍼 가격을 최대 5% 인상할 계획이라고 애플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통보를 했는데요. TSMC는 작년부터 파운드리 칩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내년 1월부터 전체 파운드리 가격을 3에서 6% 전면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TSMC의 3분기 실적은 또 좋았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앞세워서 3분기에 27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 3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매출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TSMC가 삼성전자를 앞지른 겁니다. 따라서 TSMC 이런 가격 인상에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보는 측면도 굉장히 많은데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향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전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밝힌 리비안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7%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안은 지난 금요일 상부 통제 장치와 조향을 담당하는 스티어링 연결이 충분히 조여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는데요. 조임이 느슨해서 조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생산한 약 13,000여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리비안은 현재까지 리콜 차량에 약 1% 정도의 결함이 있을 것으로 생산을 한다면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주가는 약세였습니다. 개장 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리비안은 간밤 7.28% 하락하면서 31.48달러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리비안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팔 홀딩스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펼쳐지면서 주가 역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페이팔은 최근 이용 규정 정책을 수정해서 고지를 했는데요. 이 수정 안에는 고객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할 경우 2,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는 항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페이팔에 대한 보이콧을 야기했다고 이 마켓워치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고객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트위터에서는 보이콧 페이팔이라는 태그가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페이팔 측에서는 정책 고지의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고객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은 의도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페이팔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4.5% 하락한 데 이어서 간밤에도 6%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페이팔 전 사장은 민간 기업이 고객의 의사표현에 개입하려고 한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한 뉴스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